중국어 뉴스 인강 사이트 screen중국어.com의 예전 뉴스를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진핑 주석의 방미 뉴스입니다. 자막이 없는 원본으로 두번 보시고 어법과 해석을 살펴본 후에 자막이 있는 동영상으로 두번 보시고 주요 문장을 반복해서 외워보실 텐데요. 듣기를 연습하실 때는 정상 속도로, 따라하면서 외워보실 때는 0.75배속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최신 중국어 뉴스로 시사 중국어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은 중국어 뉴스 인강 사이트 screen중국어.com을 방문하시고 HSK 6급 정도의 실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강남시사 중국어학원 이형란 강사의 스크린 중국어 화상 수업을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25号，联合国秘书长潘基文通过发言人发表声明，赞赏习近平主席访美期间发表的中美元首气候变化联合声明。潘基文说。 中美两国联合宣布各自为应对气候变化将采取的重要步骤，为今年在巴黎达成一个全面气候变化协议提供了强大的领导力和动力。中方的举措将改善中国人民的健康和福祉，并将为全世界最贫穷、最脆弱的人们带来切实的利益。本次访问期间，中美两国就共同打击网络犯罪达成重要共识。 美国前副国务卿基辛格咨询公司副总裁罗伯特·霍马茨表示，这是中美加强合作的一个非常重要领域。网络问题是中美两国国内和国际议程上高度优先的议题。中美两国领导人同意在这个议题上进行合作，是此次元首会谈的一项重要成果。习主席在此次访问中称赞旅美侨胞架起了中美友谊合作的桥梁，是中美关系的参与者、建设者、推动者。 很多旅美华侨对习主席的讲话和习主席向他们提出的三点希望感受深刻，表示将积极融入美国主流社会，宣介中华文化，为中美互利合作牵线搭桥，夯实中美关系民意基础。习近平主席访美取得了一系列重要成果，不仅与美方在经贸、气候变化、网络安全等诸多领域达成重要共识。 也进一步加深了两国人民的了解。25号，联合国秘书长潘基文通过发言人发表声明，赞赏习近平主席访美期间发表的中美元首气候变化联合声明。潘基文说，中美两国联合宣布各自为应对气候变化将采取的重要步骤，为今年在巴黎达成一个全面气候变化协议提供了强大的领导力和动力。 中方的举措将改善中国人民的健康和福祉，并将为全世界最贫穷、最脆弱的人们带来切实的利益。本次访问期间，中美两国就共同打击网络犯罪达成重要共识。美国前副国务卿基辛格咨询公司副总裁罗伯特·霍马茨表示，这是中美加强合作的一个非常重要领域。网络问题是中美两国国内和国际议程上高度优先的议题。 中美两国领导人同意在这个议题上进行合作，是此次元首会谈的一项重要成果。习主席在此次访问中称赞旅美侨胞架起了中美友谊合作的桥梁，是中美关系的参与者、建设者、推动者。很多旅美华侨对习主席的讲话和习主席向他们提出的三点希望感受深刻。 表示将积极融入美国主流社会，宣介中华文化，为中美互利合作牵线搭桥，夯实中美关系民意基础。 장문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정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뜻이 다 비슷하지요. 이 단어들은 동사를 쥐드어를 씁니다. 정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쥐드어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쥐더정구어, 쥐더정주, 비슷한 뜻이지요. 성과를 거두다, 쥐더정效, 효과를 거두다, 쥐더정지, 성적을 거두다. 이 부분에서 조금 강조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응하다만 나오면 对应 쓰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对应은 应对와 굉장히 다릅니다. 应对는 대응하다, 그러니까 대처하다, 실제 어떤 대응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대처하는 행동이 나오게 되는데요. 뚜이, 잉, 은 두 개가 서로 대응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X축의 이 점에 대응하는 것은 Y축의 무슨 점이냐? 이렇게 할 때 쓰는 그 대응입니다. 대응관계, 대응원리, 대응표, 그러니까 대응되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칭되다, 상응하다 이런 속뜻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대응점을 기억하시면 제일 틀리지 않게 쓸 수 있겠습니다. 매우 우선시하는 문제이다. 요시엔 무엇무엇을 우선으로 생각하다, 우선으로 삼는다 라고 하는 요시엔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우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자 라든가 우선 이렇게 하고 넘어가자에 종종 요시엔을 쓰는데요. 그럴 때는 시엔 란호 혹은 쇼시엔도 괜찮습니다. 우선 이렇게 하고 넘어가자는 시엔을 쓰지요. 이렇게 시엔이나 쇼시엔을 쓰는 문장들이고 2번이나 3번에 요시엔을 쓰지는 않습니다. 한국어에 우선이라고 문장 앞에 나올 때는 시엔, 쇼시엔이고요. 요시엔은 동사라는 걸 좀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요시엔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오또 요시엔 더问题 부사어가 수식을 해주고 있는 중이지요. 고도로 우선시하는 문제이다. 女士 요시엔, 老人 요시엔, lady first, 노인 먼저. 요시엔 루취, 우선 채용하다. 요시엔 파잔, 기초공예, 기초공업을 먼저 발전시키다. 요시엔 주리, 우선 처리하다. 이런 용법으로 쓰인다는 걸 기억하시고 좀 여러 번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여러 영역에서, 이 의제에 있어서, 다, 在로 시작하지만 링뷰나 方面 이런 단어들은 그 자체가 장소의 느낌을 주지요. 다른 방위사가 별로 필요 없는데 이티, 원티 이런 말은 장소나 방위의 느낌이 전혀 없는 추상적인 단어죠. 이럴 때는 어디에 있어서 在가 붙으면 방위사 써주셔야 합니다. 在这议题上, 在这问题上. 시진핑 주석은 재미교포가 이러이러한 다리를 놓고 이러이러한 존재라고 칭찬했다. 이 문장이 불편하지 않은지 잠깐 화면을 정지화면으로 해놓으시고 좀 읽어보십시오. 시 주시 在此次 방문中 청산 旅美侨胞架起了中美友谊合作的桥梁 中美关系的参与者建设者推动者시 주석은 재미교포를 칭찬했다라고 하는 문장에서 칭찬한 내용이 다리를 놓았다라는 것과 참여자이자 무슨 자이자 무슨 자이다 라는 것을 칭찬했는데요. 위에는 동사가 있었는데 이 동사에 이어지는 말이 아니지요. 뒤에는 참여자이고 무슨 자이고 무슨 자이다 라고 했을 때 동사를 공동으로 쓰는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是가 반드시 있어줘야 합니다. 오늘 장문하실 때 바로 넘어가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명사로만 끝나는 문장에서 是는 필수 동사가 되죠. 중국과 미국의 우호적인 협력의 다리를 놓다라는 부분에서 짜치, 桥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세트로 외우시면 좋겠지요. 다른데 쓰인 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专业 자치 통왕 정봉의 桥梁 자신의 전공을 사용해서 성공으로 향하는 다리를 놓다. 文화 자치 민족 团结 交流의 桥梁 문화는 민족이 단결하고 서로 교류하는 다리를 놓는다. 良好的 沟통 시 假期人与人之间友好往来的桥梁 순조로운 의사소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호적인 왕래의 다리를 놓는다. 旅美侨胞架起了中美友谊合作的桥梁 재미
재미중국 교포는 중국과 미국의 우호적인 협력에 다리를 놓았다.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주시 방미 取得了一系列重要成果，不仅与美方在经贸、气候变化、网络安全等诸多领域达成重要共识，也进一步加深了两国人民的了解。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은 일련의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미국 측과 경제무역, 기후변화, 인터넷 안전 등의 여러 영역에서 중요한 공통인식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또한 두 나라 인민의 이해를 한층 더 심화시켰습니다. 25일 联合国秘书长潘基文通过发言人发表声明，赞赏习近平主席访美期间发表的中美元首气候变化联合声明。 25일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은 대변인을 통해서 성명을 발표하여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 기간에 발표한 중국과 미국 두 나라 정상의 기후변화 연합 성명을 좋게 평가했습니다. 판지원说中美两国联合宣布各自为应对气候变化将采取的重要步骤。 반기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국과 미국 두 나라가 각자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취할 중요한 步骤는 절차 순서 이런 뜻인데요. 행동으로 조금 의역해도 되겠죠. 중요한 행동들을 연합하여 선포한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为今年在巴黎达成一个全面气候变化协议提供了强大的领导力和动力。约가 주어가 되고 为某某提供某某이라는 구조죠. 올해 파리에서 전면적인 기후 변화 협의를 이룰 것을 위해서 강력한 지도력과 원동력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中方的举措将改善中国人民的健康和福祉。 중국 측의 조치는 중국 인민의 건강과 복지를 개선시킬 것입니다. 并将为全世界最贫穷、最脆弱的人们带来切实的利益。 为나 게이를 쓰고 带来 무엇 쓰면 되죠?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가져오다, 누구에게 무엇을 가져오다. 또한 전 세계의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本次访问期间，中美两国就共同打击网络犯罪达成重要共识。就对의 뜻이죠. 达成하고 연계됩니다. 이번 방문 기간에 중국과 미국 두 나라는 인터넷 문제를 공동으로 척결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공통인식을 이루었습니다. 합의점을 찾았다. 뭐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美国前国务卿基辛格咨询公司副总裁罗伯特霍马茨表示， 중국의 전 국무장관이자 키신저 컨설팅 회사의 부총재인 로버트 호메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这是中美加强合作的一个非常重要领域。网络问题是中美两国国内和国际议程上高度优先的议题。 이것은 중국과 미국이 협력을 강화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인터넷 문제는 중국과 미국 두 나라가 국내와 국제 의정에 있어서 고도로 우선시하는 그런 의제입니다. 中美两国领导人同意在这议题上进行合作，是此次元首会谈的一项重要成果。 여기까지가 주어고 是가 분동사입니다. 중국과 미국 두 나라 지도자가 이 의제에 있어서 협력을 진행하기로 동의한 것은 이번
정상회담의 한 중요한 성과입니다. 习主席在此次访问中称赞旅美侨胞架起了中美友谊合作的桥梁. 시 주석은 이번 방문 기간 중에 旅美侨胞 재미 중국 교포를 칭찬했습니다. 이하의 일을 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중국과 미국의 우호적인 협력의 다리를 놓았고 是中美关系的参与者、建设者、推动者 중국과 미국 관계의 참여자이자 건설자이자 추진자라고 칭찬했습니다. 很多旅美华侨对习主席的讲话和习主席向他们提出的三点希望感受深刻. 재미 교포가 주어고 感受가 소주어입니다. 많은 재미 중국 교포들이 느낌이 深刻했어요. 느낌바가 많았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对某某感受深刻이죠. 시 주석의 담화와 시 주석이 그들에게 제기한 세 가지 바램에 대해서 느낌바가 깊었습니다. 表示将积极融入美国主流社会，宣介中华文化，为中美互利合作牵线搭桥，夯实中美关系民意基础. 그래서 재미 교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으로 미국 주류사회에 진입할 것이고 중화문화를 선전하고 소개할 것이며 중국과 미국 양쪽에 서로 좋은 그런 협력을 위해서 중간에서 다리를 놓을 것이고 중미 관계에 대한 여론의 기초를 든든히 다질 것이라고. 习近平主席访美取得了一系列重要成果，不仅与美方在经贸、气候变化、网络安全等诸多领域达成重要共识。 也进一步加深了两国人民的了解。25号，联合国秘书长潘基文通过发言人发表声明，赞赏习近平主席访美期间发表的中美元首气候变化联合声明。潘基文说，中美两国联合宣布各自为应对气候变化将采取的重要步骤，为今年在巴黎达成一个全面气候变化协议提供了强大的领导力和动力。 中方的举措将改善中国人民的健康和福祉，并将为全世界最贫穷、最脆弱的人们带来切实的利益。本次访问期间，中美两国就共同打击网络犯罪达成重要共识。美国前副国务卿基辛格咨询公司副总裁罗伯特·霍马茨表示，这是中美加强合作的一个非常重要领域。网络问题是中美两国国内和国际议程上高度优先的议题。 中美两国领导人同意，在这个议题上进行合作，是此次元首会谈的一项重要成果。习主席在此次访问中称赞旅美侨胞架起了中美友谊合作的桥梁，是中美关系的参与者、建设者、推动者。很多旅美华侨对习主席的讲话和习主席向他们提出的三点希望感受深刻。 表示将积极融入美国主流社会，宣介中华文化，为中美互利合作牵线搭桥，夯实中美关系民意基础。习近平主席访美取得了一系列重要成果，不仅与美方在经贸、气候变化、网络安全等诸多领域达成重要共识，也进一步加深了两国人民的了解。25号。 联合国秘书长潘基文通过发言人发表声明，赞赏习近平主席访美期间发表的中美元首气候变化联合声明。潘基文说，中美两国联合宣布各自为应对气候变化将采取的重要步骤，为今年在巴黎达成一个全面气候变化协议提供了强大的领导力和动力。 中方的举措将改善中国人民的健康和福祉，并将为全世界最贫穷、最脆弱的人们带来切实的利益。
本次访问期间，中美两国就共同打击网络犯罪达成重要共识。美国前副国务卿基辛格咨询公司副总裁罗伯特·霍马茨表示，这是中美加强合作的一个非常重要领域。网络问题是中美两国国内和国际议程上高度优先的议题。 中美两国领导人同意在这个议题上进行合作，是此次元首会谈的一项重要成果。习主席在此次访问中称赞旅美侨胞架起了中美友谊合作的桥梁，是中美关系的参与者、建设者、推动者。很多旅美华侨对习主席的讲话和习主席向他们提出的三点希望感受深刻。 表示将积极融入美国主流社会，宣介中华文化，为中美互利合作牵线搭桥，夯实中美关系民意基础。不仅与美方在经贸、气候变化、网络安全等诸多领域达成重要共识，也进一步加深了两国人民的了解。 中方的举措将改善中国人民的健康和福祉，并将为全世界最贫穷、最脆弱的人们带来切实的利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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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方的举措将改善中国人民的健康和福祉，并将为全世界最贫穷、最脆弱的人们带来切实的利益。
中方的举措将改善中国人民的健康和福祉，并将为全世界最贫穷、最脆弱的人们带来切实的利益。中方的举措将改善中国人民的健康和福祉，并将为全世界最贫穷、最脆弱的人们带来切实的利益。 中方的举措将改善中国人民的健康和福祉，并将为全世界最贫穷、最脆弱的人们带来切实的利益。 表示将积极融入美国主流社会，宣介中华文化，为中美互利合作牵线搭桥，夯实中美关系民意基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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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表示将积极融入美国主流社会，宣介中华文化，为中美互利合作牵线搭桥，夯实中美关系民意基础。